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석열 총장,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신병 처리 문제로 고민에 빠질 만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김기현 전 시장 측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낸 후에 울산지검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박형철이 단순한 비위 이첩 관여를 넘어 민간인 수사에 직접 관여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7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박 전 비서관은 최근 조사에서 청와대 내 다른 인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요청자가 박 전 비서관의 상급자가 아닌 동급 선상에 있는 백원호 전 비서관이었다면 강압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박형철은 백원우와 함께 불법적인 수사 개입의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박형철의 울산지검 전화 통화 사실은 지난해 그를 조사할 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고 새해 들어 박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 등을 상대로 김기현 관련 수사 상황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단서가 드러나 박형철을 재소환해 조사하면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박 전 비서관이 자진해서 실토를 했다기보다는 2차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묻자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언급한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인지 구속영장인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 구속영장 신청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청구를 부탁한 것이라면 박형철의 혐의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수사 개입 차원을 뛰어넘는 수사 공작에 박형철이 청와대와 함께 적극 개입한 혐의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뒤늦게 불거진 박형철의 중요 진술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의 신병 처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선 업무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박형철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서 단순 위첩을 넘는 충격적인 수사 개입 혐의가 드러났다면 박형철에 대한 사법 처리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이 중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관계자를 기소 대상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제외시키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수사의 도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팀장과 부팀장 사이로 박형철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는 윤석열 총장이 그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형철은 그간 백원우가 건네주는 비위 첩보를 단지 경찰에 건넸을 뿐이며 자신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희생자인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왔는데 이번에 그의 추가 진술에 의해서 그가 1차 조사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유리한 진술만 선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같은 사안에 대해 17일 밤 TV조선 보도는 박형철이 청와대 요청이 아니라 지시를 받고 울산지검에 전화를 해 울산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청이 아닌 지시라고 하면 민정수석실 내에선 조국이 해당되고 민정수석실 밖의 청와대 인물이라면 당시 비서실장이나 그 윗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형철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 부분은 청와대 고위 윗선으로 하명수사가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형철이 울산지검에 전화한 사실을 2차 소환 조사에서 자진해서 밝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울산지검의 관계자는 박형철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박형철의 이번 진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그가 구속 기소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검찰에 자신해 밝혀 일종의 딜을 시도한 것이거나 혹은 청와대 불법 사실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 협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정권에 맞서서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윤석열 검찰 조직을 위해 자폭한 것일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박형철에게 지시한 자가 백원호인지 혹은 다른 청와대 윗선인지 구체적인 인물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박형철의 이번 진술로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조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고 특히 정권에 의해 검찰 수사 검사가 바뀌고 수사가 사실상 방해를 받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사는 멈출 수 없고 또 꼬리 자르게 할 수도 없게 탄력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박형철이 의도적으로 추가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당연히 이번 의혹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 문재인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한 단계 진전되고 새로운 라운드에 진입한 양상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